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펙터 네. 타임즈에서는 2023년 화려하게 부활한 로스의 컴프레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고된 연구와 디자인 끝에 부활한 로스는 전 세계 기타리스트와 수집가를 만족시킬 디자인과 사운드를 갖추었습니다. 각 페달은 연주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엄격한 품질 표준을 사용하여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JHS 페달에서 제작됩니다. 오리지널 페달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한계를 개선하여 소프트 터치 바이패스, 낮은 노이즈, 추가된 기능을 위한 설정 스위치를 갖췄다라고 하네요. 로스 컴프레서는 OTA 기반의 빈티지 스타일 컴프레서입니다. 연주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에라2 그레이박스의 로스 컴프레서 페달의 회로를 충실하게 재현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동종 제품 중 가장 전설적이고 멋진 컴프레서였던 로스의 오리지널 모델을 완벽하게 재현한 모델입니다. 실제로 이 JHS가 사장님이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엄청난 이펙터 덕후. 그죠? 이 빈티지뿐만 아니라 최근 출시되고 있는 뭐 저가형 모델에까지 그죠.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냥 다 사시는 그쵸? 것 같아요. 그런 사장님이시고 게다가 이 실제로 얼마나 이 사람의 말이 파급력이 있냐면 예전에 이제 뮬에선 배드몽키 사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클론 센타우르랑 배드몽키 이택의 배드몽키를 비교 시연을 해서 똑같은 사운드가 난다라는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올림과 동시에 전 세계에 남아있는 배드몽키 가격이 천정부지로 그렇죠. 올라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 실제로 이 로스라는 이펙터 저희 때도 이 지금도 뮬에서 한두 개씩 보이긴 하는데 이 로스 컴프 같은 경우는 70년대 오리지널 모델 기준으로 해서 상태에 따라서 이제 1200불 이상 호가하는 모델들도 있고요. 뭐 버전에 따라서 이 지금 나오는 JHS 에디션과 뭐 비슷한 가격대에 팔리고 있는 중고 제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스가 주는 신뢰감 그리고 이 사운드에 대한 이 탁월한 철학 같은 것들이 이 고스란히 묻어 있고 게다가 이제 현대적으로 옆에 사이드에 이렇게 스위치를 추가를 함으로써 이 예전 빈티지 페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조금 불식시키고 좀 더 현대적으로 그리고 사용하기 편하게 제작된 페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볼륨을 조절합니다. 서스테인. 기타 시그널의 압축, 지속량을 제어합니다. 페달이 활성화가 되면 측면 스위치를 이용해 빈티지와 브라이트 두 가지 모드로 설정할 수 있다 네. 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윈 리버브의 팬더 스타토캐스터 모델을 네. 연결을 했고요. 일단은 스위치가 제가 빈티지 모드로 해놨습니다. 네. 현재 빈티지 모드고요. 네. 레벨을 조금 더 올려줄게요. 네. 현재까지는 되게 자연스럽게 앰프 네. 톤도 해치지 않으면서 되게 이질감 없이 올라왔거든요. 맞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따뜻한 사운드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서스틴 좀 네네네. 높여볼게요. 그죠. 이제 조금씩 가부하가 많이 걸리는 듯한 느낌이 나기 시작하죠. 그죠. 제가 첫 어택에서부터 이미 더 이상 올라오지 마. 트래시홀드가 이제 지금 굉장히 기분 좋게 걸리네요. 맞습니다. 이 시청자에 따라서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로스의 이펙터를 잘 알고 계신 연주자분들도 계실 테고,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로스 컴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설적인 네. 컴프로 추앙을 받고 있고, 이 킬리를 포함한 정말 많은 이펙터 제작자들이 이 오리지널 로스 컴프의 사운드를 복각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이펙터들 혹은 다른 컴프를 사다가 이제 모디파이를 해서 이 로스 모드로 해가지고 출시를 한 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멋있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펙터인데 JHS에서 그 사운드를 잘 복각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님은 빈티지 로스 실제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빈티지 로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다음 시간에 다뤄볼 이 페이저, 페이저를 실제로 사운드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네. 하이가 엄청 올라왔죠? 네.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컴프 두 대, 완전히 다른 성향에 게다가 둘다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 있다. 요 상태에서 좀더 자연스럽게 한번 네. 공간계도 그렇습니다. 네. 그죠? 연주자마다 컴프에 바라는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브가 많이 달려 있는 컴프를 선호하는 연주자도 분명히 있겠죠. 굉장히 자기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고 싶다. 이 해가지고 노브가 많이 달려 있는 컴프를 선호하는 연주자들도 있겠지만 로스의 가장 큰 장점은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제 레벨은 그죠. 볼륨 값을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 하나의 노브를 가지고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위치에 두어도 멋있고 압도적인 사운드를 연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초보자들도 굉장히 손쉽게 양질의 컴프 사운드를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톤 하나만 들어보고 저도 네. 좀 코멘트를 좀 할게요. 네. 전 아까 조금 그 네. 걸린 소리에서
이게 아, 저는 네. 사실 별 기대 안 했거든요. 이 빈티지 모드에서 브라이트 모드를 누르는 순간 네. 그 이 지금 특유의 이 옷구슬 굴러가는 이 소리로 변하면서 우리가 그 옛날에 듣던 그 소리가 그냥 바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컴프레서 시장이 사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현대적인 기술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다 집약돼서 정말 좋은 컴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몇 브랜드를 컴프의 왕이라고 그쵸, 지칭하면서 이 왕자를 과연 누가 탈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로스 컴프레서는 그리고 로스 컴프레서야말로 네.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류의 컴프예요. 네.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뭐 들어보셔 아시겠지만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런 그 어렸을 때 듣던 그 앨범에서 듣던 뭔가 그 사운드가 정말 앰프 앞에서 바로 재현되게 만들어주는 그 몇 개의 그 조작으로만 정말 손쉽게 얻어낼 수 네. 있는 이런 페달이 사실 많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컴프레서가 기본적으로 아직도 이제 그 초보자분들은 네. 좀 만지기 어려워하시고 그쵸. 저걸 도대체 왜 써야 하는가에 대한 뭐 의구심을 품는 분도 계시고 나는 컴프레서를 굳이 뭐 쓸 필요가 없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물론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로스 이 페달의 단점이라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꼽는 크기죠. 그러니까 이 옛날 이 그 예전 그 감성 그대로 네. 근데 이게 감성적인 것까지 합치면은 사실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올드팬 유저들한테는 환영받는 디자인이지만 전혀 이 페달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던 네. 분들은 내 페달에 하나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거는 요즘 세상에서는 약간 그죠? 조금 마이너스일 수 있겠다. 근데 와 소리는 진짜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들려줬고요. 앞으로 만나볼 로스 페달들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로스 컴프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컴프레서 안에 추억을 담다. 이거를 치는 순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 예전에 들었던 앨범의 사운드들 혹은 뭐 제가 즐겨서 듣던 음악에서 어떠한 톤을 흉내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했던 그런 추억들까지 떠오르는데 이 컴프레서가 걸리는 순간 그냥 그 톤들이 나니까 너무 반갑고 이거는 저 너무 탐나네요. 저는 한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프 1 플러스 1 약간 굉장히 상큼한 맛이랑 부드러운 맛이 같이 존재하는 컴프인 것 같습니다. 이 버튼 하나로 빈티지 모드와 브라이트 모드를 오가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노브 두 개, 엄밀히 얘기해서 하나로 연주자가 원하는 컴프 사운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페달이다 보니까 컴프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나는 간단하지만 정말 양질의 사운드를 내주는 컴프를 찾고 있었다라는 분들은 꼭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 9.0.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로스의 이펙터들을 시간 될 때마다 이 방영을 해드릴 텐데 JHS를 통해 재탄생한 멋있게 부활한 로스의 이펙터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고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